해밀레님들, 이 김소영이 아무리 바빠도 요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요게 있습니다. 뭔가 바로 오이지예요. 오늘은 3일 완성 외할머니표 옛날 오이지 맛 보여드릴게요. 개운하다. 근데 칼칼하다. 식초 안 들어가. 설탕 안 들어가. 그래서 쉬지 않구나. 달지 않겠구나. 물러지지도 않습니다. 만들러 가시죠. 페퍼야, 가자. 혼자 가면 어떡해? 자, 오이 반접. 그러니까 50개가 반접이잖아요. 이거 사왔습니다. 어제 시장에 갔더니 반접에 16,0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이 사다가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지금 보면 여기 약간 물기 남아있잖아요. 물기만 없게 이렇게 깨끗하게 마르게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끝납니다. 지금 깨끗이 씻어서 오이 50개 준비했습니다. 아유, 김 원장, 이 50개 언제 다 먹으려고? 만들어 보신 분들은 다 얘기하세요. 아우, 김 원장, 50개, 100개 만들어서 나 저거 언제 다 먹나 했는데, 어머머, 나 이번에 400개 담을 거야. 나 이번에 500개 담을 거야. 오이집 경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아, 나 50개를 일단 한번 담아봐야겠다 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물 2리터, 그리고 소금 350g 굵은 소금 계량해 놨거든요. 이거를 냄비에다 붓고, 물 2리터, 오이지 50개, 물딱 2리터, 페트병 2리터짜리 하나면 되더라고요. 물. 자, 물 2리터. 그 다음에 소금은 350g 미리 계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자, 이렇게 붓고 그냥 끓여주시면 됩니다. 작년처럼 이 계량컵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이 50개다. 그럼 물 2리터에 소금 350g을 냄비에 놓고 팔팔팔팔 끓이면 끝납니다. 되게 간단하죠. 근데 우리는 1년 내내 아삭아삭한 오이지를 먹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 한 가지. 일단 이 오이를 튀기십시오. 오이를 튀기라고? 네. 김소영표 간장 오이지 할 때도 오이 튀겼잖아요. 그때 여러분 식감 댓글 막 달아주셨어요. 오, 오이 튀기는 거 이상하다 생각해서 진짜 왜 김소영 원장이 오이를 튀기라고 했는지 알겠어요. 1년 내내 오독오독오독하고 아삭아삭하네요. 맞습니다. 근데 튀길 때의 팁이 이게 물이 지금 소금물이 팔팔팔팔 끓잖아요. 끓은 거를 자, 이제 튀길 텐데 지금 오이 50개를 제가 이거 가지고 냄비 옆에 놓겠습니다. 자, 이걸 튀겨낼 텐데요. 한꺼번에 오이를 깨끗이 씻은 오이를 갖다가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왜? 물의 온도가 떨어져서 튀겨지지 않아요. 근데 굳이 튀겨야 돼? 근데 이 튀기는 과정이 생략되면 좀 오이가 쫄깃쫄깃하고 오도독거리는 그런 오이 식감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튀길 때 한두 개만 하나씩 번거롭더라도 요가적밖에 번거로운 건 없어요. 튀겼다? 넣었다. 하나씩. 한꺼번에 우르르 붓지 마시고, 하나씩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그 50개만 반복해 주시면 끝납니다. 자, 이제 오이 50개를 튀기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넣지 말고, 번거롭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넣었다가, 뺍니다. 자, 또, 오이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넣었다가, 뺍니다. 자. 이렇게 튀기는 과정을 잘 거쳐야지 오이가 1년 내내 오독오독 아삭아삭하게 잘 씹히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오이를. 자, 마지막 오이 50개 다 튀겨냈습니다. 이제 열탕 소독한 이 그릇에 튀긴 오이를 담고 소금물을 팍 집어넣으면 끝나요. 오, 그렇게 쉬웠어? 맞습니다. 근데 맛은, 이거 은근히 중독성 있네. 개운하다. 달지도 않고 시지도 않고 설탕 식초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아, 이거 괜찮네,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오이 50개를 열탕 소독한 그릇에 차곡차곡 담으시면 됩니다. 자, 나란히 나란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어쩜이 그릇하고 오이하고 사이즈가 이렇게 딱잘 맞냐. 이럴 때또 우리는 기분이 좋죠. 자, 오이를 50개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 튀긴 오이를 그릇에 열탕 소독한 그릇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금물을 한 번 더 팔팔 끓인 거를 갖다가 여기다 부어주면 되는데, 근데 이번 오이는 설탕도 안 들어가고 식초도 안 들어갔잖아요. 정말 개운한 옛날 맛. 근데 난 약간 칼칼한 걸 원한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청양고추 한 10개 있으면 이거를 그냥 갈라가지고, 자 청양고추 자 10개 10개를 이렇게 반 갈라가지고 넣으시면 훨씬 더 시원하고 칼칼한 그런 오이지로 탄생이 될 거예요. 나 청양고추 없는데? 그러면 바로 이 월남고추, 월남고추 같이 넣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청양고추도 넣고 월남고추도 부셔서 넣을 거예요. 자, 요거를 청양고추 이렇게 썰은 거를 여기다가 자, 오이 그냥 여기다 같이 우에다 놔둬도 돼요. 살살 켜켜 안 놔도 여기서 다 우러나니까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월남고추 있죠? 월남고추. 자, 자, 이것도 넣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넣습니다. 자, 나는 월남고추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고추씨, 고추씨 있잖아요. 이 고추씨를 이렇게 한 컵 정도 이렇게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고추씨를 넉넉하게 이렇게 좀 뿌려주세요. 그러면 맛이 뭐라 그럴까? 좀 칼칼하고 시원한 그런 맛을 여러분들이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팔팔 끓인 소금물을 팔팔 끓인 채로 넣지 마시고 식혀주십시오. 식혀주시고 이렇게 딱 대봤을 때, 열기가 안 느껴진다. 그리고 손가락 깨끗하게 씻은 손가락 한번, 약간 미지근하네. 한 40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요 상태로 식힌 다음에 튀겨낸 오이에다가 이렇게 부어주시면 됩니다. 물을 부어주시고 지금 보시면 어머? 근데 물량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오이가 지금 보시면 지금 물이 저기 아래에 있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게 되면 오이에서도 물이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찰방찰방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물 적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누름독을 확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누름독을 꽉 눌러서 그 다음에 뚜껑 덮어서 햇빛이 안 드는 실온에 보관, 한 3일 정도만 보관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3일이 됐습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김소영 원장 지난번에 이거 페트병 안 눌렀잖아. 네, 누름독으로만 눌러놨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하면서 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 꽉 눌러놓기 위해서 제가 생수 페트병으로 지금 눌러놨거든요. 이거 보시겠어요? 지금 보세요. 여기까지 지금 이 누름독 위까지 물이 찰방찰방 지금 다 차올랐습니다. 아, 그 소금물이 요 정도밖에 없어서 어떡하지? 안 잠기면 어떡하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한 번만 더 수고를 해주시게 되면 정말 맛있는 외할머니표 옛날 오이집 탄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지금 여기 이렇게 물이 살방살방하게 지금 다 올라왔잖아요. 이 누름독을 꺼내세요. 자, 누름독을 완전히 지금 이거 보세요. 자, 누름독을 꺼내니까 3일인데도 오이가 어떻게 잘 익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미 다 나 오이지 다 됐거든. 뒤집어줄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 이미 3일 만에 이렇게 오이가 이렇게 쭈글쭈글쭈글 완전히 이거 보세요. 지금 또 이렇게 3일 만에 물이 찰방찰방 이렇게 차오르고 오이가 그냥 이렇게 물이 다 빠져갖고 쪼글쪼글쪼글쪼글 노랗게 익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다 끝난 거거든요. 이 오이를 한 번만 더 냄비에 이 오이 물을 따라 부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팔팔 끓여준 다음에 완전히 식힌 다음에 넣으시면 이제 끝나요. 아셨죠? 자, 3일 동안 이렇게 숙성시킨 오이 물 다시 한번 냄비에, 야, 이럴 때는 없던 기운이 막 솟아나는 거 있죠. 지금 자, 씨는 어떡하고 고추씨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금 지저분해 보여도
숙성이 되면서 더 칼칼한 맛이 우러나오기 때문에 저는 따로 체에 받치지 않고 그대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끓을 동안 이제 큰 통이 필요 없어요. 통을 좀 작은 통에 담그면 아무래도 냉장고에서 부피가 줄어드니까 이것을 좀 작은 통에 이렇게 담을 겁니다. 날짜가 지날수록 정말 너무너무 뭐랄까 깊은 맛, 은은한 맛. 김소영 간장 오이지도 진짜 맛있었는데 이거는 또 다른 옛날 맛, 할머니 맛, 그런 그리운 맛 오이지가 탄생할 겁니다. 자, 이거 지금 보세요. 자, 이거를 완전히 식히세요. 완전히 식힌 다음에 여기 부어주시기만 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완전히 식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대로 부어주시면 되는데, 아우 나는 여기 고추시 둥둥 뜨는 거 싫어 그러신 분은 채로 받쳐주시는데 저는 둥둥 떠도 맛만 있습니다. 시간 지나가면서 이 고추시 요것들 아주 더 맛있게 숙성이 되라 끝났습니다. 요대로 누름독이 있으시면 꾹 눌러주시고, 저희는 사실 이거 며칠 내로 그냥 바로 다 동이 나기 때문에 저는 누름독 안 올리는데, 좀 오래오래 두거나 식구도 없이 먹어야겠다는 누름독 꽉 눌러가지고 요대로 해서 냉장고에 들어가서 드시고 1년 내내 드셔도 아주 맛있는 오이지가 탄생합니다. 저는 작년에 해놓은 오이를 다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것밖에 안 남았거든요.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통이 지금 다 비었어. 이렇게 해서 지금 오이 어떻게 가늘게 지금 오이 하나씩 딱 꺼내가지고 물로 씻어서 짝짝짝짝짝 썰어가지고 지금 올리고당 뭐 참기름 통깨 고춧가루 기호대로 이렇게 뿌려놓고선 요거를 조물조물 한 다음에 밥하고 그냥 먹어도 정말 맛있습니다. 와, 아삭아삭하세요. 가출한 입맛 제대로 살리는 오이지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잃어버린 입맛의 심폐소생술 2023년 오이지 버전 끝났습니다. 페퍼야, 페퍼도 오이 먹으려고 그러고 있죠? 페퍼 오이 싫어하잖아. 맛있다.